채분아들 안녕하세요. 채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그재그 직진 배송으로 구매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도 처음 이용해봤는데요, 여러분. 직진 배송이 뭐냐면요. 오늘 저녁 12시까지 구매를 하면은 내일 도착하는. 그러니까 마켓컬리 같은 패션계 마켓컬리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편해져도 되나 싶지만 소비자 입장으로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레몬아들한테 후기를 조금 남길 겸 제가 이용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 느낀 건데 일반 지그재그에 있는 옷들보다 예쁜 거는 많이 없는데 베이직하고 데일리스러운 거, 그러니까 기본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것만 더 모아져 있으니까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직진 배송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그재그에서 잘 나갈 것 같은 것들, 유명 쇼핑몰들 사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 텐데 잘 나갈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인 것들, 데일리템들, 쇼핑몰들에서 이제 인기템들이 된데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데일리템들, 무난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나 손목 부러지는 줄 알았잖아. 골라가지고 제일 예쁜 것들만 골라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가 제가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품절이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입고가 되거나 아니면 직진 배송이 취소가 되거나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덴티큐. 그럼 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여드릴 거는 제가 교복 바지 찾았잖아요. 원로그의 스프림 핀덕 슬리스 미니 S 크림 컬러. 이게 여러분 누적 판매가 13만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입어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입자마자 핏이 정말 예쁘고 핏이 예쁘다는 거는 날씬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카메라상으로는 제가 전신샷을 많이 안 찍어봐서 그런지 잘 예쁘게 안 나오는데 내 눈으로 봤을 때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슬랙스가 잘못하면 되게 부해 보이는 디자인이 많고 특히나 저는 몸에서 어디에 제일 살이 많으냐고 물어보신다면 허벅지랑 엉덩이에 제일 살이 많아요. 그래서 슬랙스 같은 걸 입을 때 항상 그 부분을 유심하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부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상의 코디를 맞춰 입고 간 게 아니라서 상의랑 잘 안 어울려가지고 보여드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바지만 보면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0.1도 불편하지가 않았어. 뭔가 습한성이 있다기보다 되게 부드럽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교복 바지죠? 저 찾은 거죠? 제가 키가 156인데 S 입으니까 길이감도 줄이지 않아도 돼요. 완전 적당해요. 이거는 바지 안에 상의를 넣어서 입으면 무조건 키가 되게 커 보일 것이고 근데 소재가 엄청 가볍지는 않아가지고 여름에는 절대 못 입고 봄, 가을에는 엄청 잘 입을 것 같아요. 간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교복 바지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 풀문에 이 단가라 니트 하나 샀어요. 여러분 이게 가성비가 죽입니다. 9,900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이죠.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이런 스타일만 보면은 자동적으로 손이 클릭을 해. 그러고 장바구니를 닫고 결. 근데 이 옷은 좀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 아니라 몸에 되게 달라붙더라고요. 근데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되게 좋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카메라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송송송송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겠죠? 또 제가 네이비랑 화이트 배색이 된 컬러를 샀잖아요. 여름에 입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이 길어 보여가지고 나는 카라 있는 거 싫어 그런 친구들한테도 추천. 요런 카라는 여러분 오히려 더 목을 되게 길어 보이게 해줘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좀 달라붙는다고 했는데 요런 팔 부분에서도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뭔가 핏이 애매하다 그런 느낌이 없고 단정하게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좀 시원한 소재의 니트예요. 만 원도 안 하는데 이 정도의 퀄리티면 가성비가 너무 좋고 여러분 이거 입으실 때 진짜 얇은 진주 목걸이 있죠? 같이 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코디는 무조건 진주 목걸이랑 함께.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찾았어요. 1015 마켓의 빅카라 블라우스입니다.
저는 이 블라우스의 핏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 옷만 딱 봤을 때는 어, 나한테 좀 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의를 약간 붙는 거를 입고 상의를 넣어서 입었더니 내 이 상의 체형이 약간 부정이 되면서 핏이 너무 예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고 엘레강스한 느낌이 나는 브라우스였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상세 페이지 보니까 그냥 일자 바지 딱 떨어지는 일자 바지에 이거 다 빼고 입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편하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일러 카라가 되게 크고 프릴까지 달려있어가지고 얼굴도 되게 작게 보여주고요. 화이트지만 너무 여러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옷이. 그리고 얇은 소재가 아니어가지고 안에 뭐 검정색 민소매만 하나 입고 입어도 될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안에 티 같은 거 안 받쳐 입는 거. 그래서 여름 빼고 봄, 가을에 입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빅카라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왜소해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하고 어깨가 넓어 보이고 제가 커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제가 비율이 좋아 보여서. 근데 이 옷이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왜 말을 하냐면은 오히려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나는 모나 언니처럼 조금 커 보이는 게 좋다 하는 우리 이제 요정파들, 요정이라고 하자. 앞으로 내가 이제 우리 파 만들게. 요정파들은 좋아할 텐데 나는 너무 커 보이는 거 싫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meet you. 그래도 우리 요정 스타일 다 알잖아. 이런 거 이제 커 보이고 얼굴 작아 보이고 어깨. 그 다음은 리썸데이의 요 스커트입니다. 제가 여러분 봄도 다가오는데 이상하게 블랙 스커트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샀는데 굉장히 가볍고 마음에 드는 스커트예요. 자잘자잘하게 떨어지지 않고 굵직굵직하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더 클래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교복 스타일의 느낌? 내가 이제 30대지만 다시는 교복을 입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 나의 사복에서라도 이런 느낌 내보겠다. 모던하게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고 또 이게 블랙 컬러라서 그런지 그냥 브라우스랑도 연출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조금 장점이라고 느낀 게 소재가 가벼운데도 원래 스커트 안에 상의를 넣어서 입으면 이런 배 부분이 되게 많이 울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울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A라인. 왠지 알죠? 날씬해 보이잖아. 어차피 입을 거 좀이라도 더 날씬해 보이면 그 옷이 더 좋아지잖아요. 제가 키가 작은데도 너무 짧지 않게 입기 좋은 스커트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반라인의 비스티의 세트입니다. 요게 블라우스고 이 비스티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어요. 레모나한테 제가 이거 살 때 진짜 후기에 많았던 말이 이 가격에 이 퀄리티는 말이 안 된다.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게 26,900원에 샀거든요? 이 원피스랑 이 블라우스가? 근데 제가 이 블라우스만 봤을 때는 아이씨 이랬는데 원피스 보자마자 사야겠다. 이것만 이 가격에 나왔어도 가성비가 좋다고 할 텐데 이게 세트의 이 가격? 지금 품절되기 전에 이거는 레모나들이 먼저 사. 퀄리티를 너무 따져서 제가 너무 똑똑하고 잘 알아서 좋다 이게 아니라 요런 거 옷 잘못 사면은 되게 흐물흐물한 거 느끼신 적 있어요? 근데 옷이 뭔가 흐물흐물하지 않고 허리 부분도 되게 잘 잡혀 있고 뭔가 라인이 좀 살아있어요. 그리고 원피스가 밑단으로 갈수록 A라인이 딱 퍼져가지고 블레어 스타일로 그런 좀 섬세한 핏까지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블라우스만 단독으로 입기에는 저는 아쉬웠죠. 만약에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난 안 샀지, 안 샀지. 근데 저는 워낙에 이런 흰색과 블라우스가 많기 때문에 와, 이 비스티에만 있어도 완전 뽕뽑겠는데 이거는 대박이다. 내가 레몬한테 빨리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왔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요거랑 같이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편하게 단아하게 입기 좋고 정말 가성비 세트 세트여가지고 제가 진짜 추천 추천. 라임. 그 다음에는 제가 미니뽕에서 산 요 데일리 티셔츠입니다. 엄청 크죠? 그냥 막 입을 티셔츠 하나 사자. 사실 하나 사고 괜찮으면 많이 사자 해서 샀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편해가지고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여름에 반팔만 입지 않고 긴팔도 입잖아요. 요것도 여름까지 입어도 될 괜찮은 시원한 소재예요.
엄청 루즈한 펑퍼짐한 티고 저는 솔직히 이걸 입을 때 약간의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팔을 좀 이렇게 걷던가 안으로 바지에다가 이제 넣어서 입던가 코디를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보여드릴 때 막 입어서 보여드렸지만 내가 이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 하면은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나 일자 슬랙스에다가 요거를 입고 안에 넣은 다음에 팔을 올려서 입고 이제 긴 목걸이를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루즈해가지고 약간 부해 보일 것 같아. 그래도 참 아우 왜 이렇게 진짜 나이 드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편한 게 최고다. 아 이거 들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예쁜 자켓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이거 로렌하이의 몬드 싱글 미니 자켓입니다. 제가 여기가 집이 아니라서 뭐 하나 까먹었다 했는데 역시 그걸 까먹었네. 이거는 여러분 핏이 진짜 미쳤고 퀄리티도 미쳤어요. 근데 5만원대 자켓. 저는 사실 자켓을 잘 안 입는 게 자켓을 입으면 제가 목이 되게 짧아 보이고 굉장히 답답해 보여서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자켓을 인터넷으로 시킬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요. 이것을 입었을 때 내가 목이 너무 짧아 보이면 또 어떻게 하려나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고 이거는 목도 굉장히 길어 보이면서 제가 스타일도 되게 멋지게 나 여기 나 신여성이야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면서 키도 커 보이면서 핏이 너무 멋졌어요. 원단도 좋고 가볍고 컬 하나 뭐 마감 하나 어디 실밥 하나 튀어나온 거 없이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봄, 가을에 입기 좋고 아, 나 자켓 하나 사야 되는데 했던 친구들 있죠? 자켓 하나 사야 돼? 지금 주문하면 내일 올 것 같으니까 당장 지금 지그재그해요. 이거 자켓 완전 가성비 갑자켓이에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괜찮은 자켓을 진짜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 제가 이제 액세서리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약간 베이직한 옷들을 입다 보니까 진주 액세서리를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제가 쇼핑몰 할 때도 사실 진주 액세서리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샀었는데 이번에 산 것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요 담수 진주로 된 목걸이에요. 담수 진주 은목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뒷 마방한 부분이 은인지 은으로 돼 있더라고요. 담수 진주의 특징은 좀 불규칙한 느낌이 나는 게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담수 진주는 여름에 하기가 되게 좋아요. 뭔가 되게 시원해 보이는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판매량도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진주 그리고 진주 목걸이 특히나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들은 평생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하나씩은 꼭 구매했으면 좋겠고 그냥 티에다가만 해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샀어요. 2만원대인데도 하나쯤 있으면 또 괜찮겠다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 가성비 만원도 안 하는 요 8,500원짜리 진주 목걸이에요. 초커라고 해서 샀는데 정말 딱 목둘레에 맞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목걸이들이 사실 많이 없고 애매한 것들이 많았는데 요게 둘레가 완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요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되게 자주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 요거 할 때 요거 했잖아요.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가성비여가지고 요것도 제가 추천할게요. 여름에 아마 완전 뽕 빼실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사주시면. 그 다음에는 앤틱한 느낌이 나는 서지컬 소재의 하트 목걸이에요. 요거는 제가 티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요즘 밑으로 떨어지라고 하는 목걸이가 한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그래서 좀 기본으로 하나 쓰고 싶다 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서지컬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앤틱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변색이 안 되거든요. 변색이 안 되는 소재니까 너무 좋잖아요. 저렴한데 변색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학생 친구들이 쓰기에도 좋기 때문에 요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액세서리 쇼핑으로 되게 오래 했잖아요. 액세서리가 주는 힘을 정말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 밋밋한 스타일에 포인트를 하나 줄 수 있는 그 조금
조금 예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악세사리라서 악세사리 홍보대사 잠깐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진주 귀걸인데 이게 아마 6mm일 거예요. 요 6mm가 어떤 사람이 귀에 해도 가장 예쁜 사이즈가 바로 6mm예요. 8mm는 너무 클 수 있고 4mm는 작을 수 있는데 6mm는 기본이라서 제가 이거 하나 샀어요. 이걸 또 산 게 계속 잊어버려요. 참 귀걸이가 정말 고가 제품 빼고는 너무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샀는데 요게 귀걸이가 5,900원에 은침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부담 없이 샀습니다. 레모나들! 레모나들 사실 제가 이 직진 배송 콘텐츠를 왜 준비했냐면은 여러분한테 너무 예쁜 봄룩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친구 보영이랑 봄 콘텐츠 옷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배송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지금 다 옷만 사나 봐. 배송이 3주, 4주가 돼도 안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웬걸? 약간 보석들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거 다 빼고 보여드렸는데 또 유익한 시간 됐죠? 우리 또 이렇게 사서 같이 뜯어보고 하는 재미로 살잖아. 제가 좀 새로운 공간에서 찍어봤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16층 고층이라 귀가 아직도 멍멍한데 제 말이 잘 나왔겠죠? 항상 영상 봐주는 레모나 덕분에 제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답글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